네, 주말 엘라의 도전 오늘도 우리를 활기차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아름답고 섹시하고 더 없네요. 시끄러주신 소중한 네.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요. 네. 누가 자전거 타고 막 지나다녀요. 아, 진짜요? 네, 가만히 보니까 이 건물 옆에 사는 아저씨인 것 같아요. 네. 저입니다. 네, 네. 정미 씨 자전거 타고 출근하셨어요? 아, 차 타고 왔어요. 네. 어린이날 기념으로 늙은 저희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고쳐주셔가지고 네, 그걸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카네 카네이션 달아주는 어버이날인데, 네. 네, 어버이날 카네이션 좀 달아드렸나요? 아, 그 며칠 전에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안동을 내려가서 이제 미나리 장사하신 거 미나리를 가슴팍에 달아드렸죠. 네, 열심히 팔았습니다. 네. 네. 카네이션은 따, 네. 예, 따로 꽃 보내드렸어요. 아, 네, 됐어요. 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요. 자, 이번에 오늘 또 부모님께 어떤 선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여자를 위한 취업 정보를 고쳐주실 박세정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버이날 선물 뭐 드리셨나요? 아무래도 금일봉과 카네이션을 네. 네,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좋아하신다고요, 본인들은 네. 현금.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도 금일봉을 네. 3, 3, 5 조금씩 모였는데 네. 가족이 많다 보니까 네. 목돈이 되더라고요. 좋네요. 네. 그런데 형제만인 게 참 부러워요. 그렇습니다. 또 한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태진 취업 컨설턴트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진입니다. 준비! 오늘 보이스카우트 입고 오셨네요. 보이스카우트. 떠나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부모님께 어떤 선물 하셨어요? 전 아직 그 전화만 어제 하고 오늘 이렇게 드렸고요. 뭐 따로 이따가 뭐 멘트 있긴 하지만 어머 뭐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생신이 이렇게 다 겹쳐 있어서 이번 주에는 친정, 다음 주에는 이제 시댁 들릴 예정입니다. 시댁이 그럼. 먼저 아닌가요? 아 근데요 일정이 어떻게 형제끼리 아, 그런 건 딱히 없죠. 그렇죠. 아예 네. 그런데 보통은 시댁을 먼저 가시더라고요. 아. 자 어찌되었든 우리 주말엘라 분들 중에서 카네이션을 네. 혹 못하셨다 하시는 분은 안부 전화를 무난 인사라도 그럼요. 네, 그렇죠. 꼭 한번 드리는 그런 네. 하루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맞아요. 저기 세발 자전거에 이동이 없이 있잖아요. 네네. 이동이 없이는 카네이션을 찍어서 보냈대요.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분이 이제 불효자라고 소문이 잔뜩 나 있는 건 뭔가 전화통화.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여성을 위한 취업 이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이슈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희 음료수 먹을 때 구부러진 빨대 되게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편하죠. 팬티. 그리고 샴푸. 네. 그다음에 우리 쇼핑백. 이런 거 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거는 발명자. 아니. 누굴까요? 구부러진 빨대는요. 네. 이 스트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저기 전남구리 김옥분 할머니가 지난번에 그 떡볶이 개발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그 발명왕이시구나 그분이.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름은 네. 모르겠는데요. 네. 이거 모두 만드신 분들이 여성분들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사랑하는 분들이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고안했던 건데요. 네. 이러한 그 여성들의 재능을 창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여성 창업 플라자를 개설했는데요.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생활에서 그렇죠. 사실 여성분들이 그런 소소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불편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그냥. 보니까 이렇게 발명품으로 이어졌네요. 얼마 전에 그 TV를 통해 예. 봤는데 이 어머니가 빨래를 넣으시는 걸 보는데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고 예. 딸이 예. 빨래 건조대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네, 또 빨래를 아주 편하게 넣을 수 있는 건조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이 여성 창업 플라자 관심이 많이 가는데 네. 발명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거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여성 창업 플라자는요. 전국 최초의 소규모 점포형 창업 공간인데요. 네. 서울 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사업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지하 2층과 3층에 걸쳐서요. 총 15개의 업무 보육 공간이 개설 되어 있는데요. 약 15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한 5평이 안 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데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다고 합니다. 도곡역이요. 그런데 네. 이게 특이한 게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역사, 도곡역 역사 안에 네.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여성창업플라자는요.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도곡역 그 대합실 내에 지하 2, 3층에 자리 잡았는데요. 지난해 그 공공시설 내에 유효 공간을 활용하자는 박원순 시장 시장의 아이디어에 따라서요. 네. 그 작년부터 공간 조성을 위해서 첫 삽을 떴다고 합니다. 그래요. 특히 이런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창업 공간이 판매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접성도 되게 고려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 차라리 어떤 뭐 건물을 또 새로 짓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보다 네. 있는 곳을 활용을 하면서 네. 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맞아요, 거. 맞아요.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7인데.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이 공간은 여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그 첫 번째로는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은 맞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무 제작의 공간만 이전에는 이제 제공을 했었었는데요. 기존의 창업보육센터와는 달리 창업보육실 내에서 제품의 생산, 그 다음에 제품의 판매, 교육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게 두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손뜨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창업실 방문객에게 제품의 제작도 교육을 하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국내 최초 점포형 창업 공간이 바로 이제 제일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주로 어떤 업종의 기업들이 입점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궁금해요. 이 여성 창업 플라자는 공예랑 디자인 분야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총 15개 업체의 대표님들이 입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뭐 접시나 열쇠고리, 뭐 팔찌나 귀걸이 같은 장신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새롭게 터를 잡은 여성, 그 창업인들이 손수 제작한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점포가 상당히 큰데요? 그냥 상가 같은데요? 아니, 그렇죠? 지하철 역사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네. 그렇죠? 아, 근데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공예나 어떤 디자인 이런 것을 특별하게 정한 이유가 또 그러게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그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미적 감각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살릴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이 적어서 여성 창업과 성공이 가능한 업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공예 디자인 업종으로 선택 집중을 해서요. 동종 업종이 한 곳에서 소통도 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 또한 제품 간의 벤치마킹도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최대 경쟁력을 꼭 라면 이런 선도 업체랑 입주 업체를 같이 모집을 해서요. 선도 업체의 선진 기술들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도 업체와 입주 업체 간에 같이 이어지는 콜라보레이션도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업체들끼리의 소통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 지금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뭐 빨대, 스트롱이나 뭐 샴푸 이거 미니 스커트 만드신 분 다 여성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안 여쭤볼 수 없죠. 여기 지금 다 여성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나만의 아이디어 상품 이런 거 나 한번 개발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거 뭐 있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아, 제가 어리니까요. 두 분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혹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저도 역사에 보면 되게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5층까지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좀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니까 되게 쓸만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의도 같은데 왜 그 벌집 예전에 한창 벌집 캡슐 벌집방 같은 거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일본 같은 데서 5,000원이나 3,000원을 내고 들어가서 30분 정도 낮잠 잘 수 있게 만들어놓은 칸칸이 되어 있는 저 기사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동식 벌집 캡슐인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가 많은 여의도 이런 데서 역사에 대놓으면 뭐 추위나 더위 이런 거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걸어가다 5,000원을 내면은 한 달 낮잠을 자고 가고. 자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살짝 이용할 수 있게끔. 사실 공항에 굉장히 많다고요. 외국 공항이. 그러니까 뭐 밤비행기 이용하거나 경유해서 갈 경우에는 공항 대기시간이 길어지니까. 괜찮네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창업 아이디어 괜찮네요. 그렇죠. 서진 씨 뭐 저는요. 이게 저는 지금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는 건데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필름인데요. 메이커 필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뭐 얼굴에 붙인 메이크업이 끝나나요? 되게 귀찮아하시더니 결국 개발하시는구나. 아침에 얼굴에 싹 붙이고 나서 톡톡톡 두들겨지면 메이크업이 되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군요. 저녁 때는 이렇게 쓱 벗겨내고 세수할 수 있도록. 어때요? 정말 가면 쓰고 가면 나오기만 그렇죠, 하면 사실 저희 어차피 맨날 가면 쓰고 다니니까요. 나오기만 하면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저는요.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떤 연필 있지 않습니까? 그 연필의 뒤에다가요, 지우개를 다는 거예요. 힘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요? 예. 종이 있잖아요? 네, 종이요. 종이에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쉽게 냉장고에 붙일 수 있게끔 거의 끈끈이를 붙여놓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미 또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 창업 아이디어라는 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 여성 창업 플라자에 창업 지원하려면 우리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입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우선은 그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기획을 한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입주 업체들에 대한 사전 공고가 있었고요. 네. 지금 2차, 3차로는 아직 가시화된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 근데 이런 여성 인력개발센터 같은 데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많고요. 또 창업 보유센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그쪽에 지원을 하시면 이미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이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미 좀 기업화가 돼 있는
그런 기업만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 이미 기업화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TO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미 아이템만 갖고 있고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네. 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TO가 다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예.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좋네요. 한번 지금 여성이라면 진짜 창업을 꿈꾸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아서. 그거 한번 해보세요. 메이크업 톡톡톡. 톡톡톡. 저는 개발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 아이디어만 그렇죠. 제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개발 안 하세요, 정씨? 아, 전 모르죠. 전 캡슐 먼저 들어가서 자고 있을 테니까. 아, 전 진짜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신발끈이 자꾸 풀리고 귀찮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신발끈 대신 찍찍이를 붙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김옥분 할머니가 이미 6년 전에 개발하셨어요. 아, 할머니 하셨나요? 예, 예. 할머니 다 하셨죠. 잘 하세요. 네. 네, 어쨌든 이 서울시 여성 창업 플라자, 서울시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지원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지원들이 혜택이 주어지나요? 네, 단순하게 창업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런 지하 3층 같은 경우에는 교육실이 따로 되어 있어서요. 네. 공예품 제작이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현재 여성 창업 플라자에는 세 곳의 교육실을 비롯해 네. 장비실과 스튜디오실, 그다음에 회의실과 휴게실까지 마련돼 있어서요. 여성 창업자들이 창업에만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입주 기업들은 상품 기획이나 회계, 세무 이런 것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1:1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프랜차이즈나 온, 오프라인 마케팅이나 판촉 등의 교육도 지원을 하고요. 창업 매니저 및 마케터를 두어서 상담 및 판로 개척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혼자 창업 네, 막막한데 그러니까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고속터미널 지하에 보면 네. 양옆으로 이렇게 가게들이 줄비하게 쭉 있잖아요. 근데 입점비가 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근데 거기보다 훨씬 더 핫플레이스인 도곡역에 저게 있다니까 참 대단합니다. 앞으로 이곳이 또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뭐 이와 같은 활동이 여성 일자리 창출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발돋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개관식 때 반명록에다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여성 일자리의 시작,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다고 하거든요. 실제 고용 없는 성장이나 고용의 질 같은 것들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런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창업으로 연결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이곳을 주축으로 여성 일자리 종합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성의 창업 지원, 그다음에 직업 훈련, 여성 친화 기업 협력, 그다음에 사회적 공공 일자리 4개 분야를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올해만 4만 2천여 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좋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창업 플라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럼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의 네. 아이디어도 한번 물어보죠. 네.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아이디어는 없고 그 우선 바닥 청소 같은 거 집에서 이제 네.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로봇 청소기가 있어서 뭐 이런 건 있는데 위에 이런 먼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맨날 이렇게 세세하게 닦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청소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개구리 어떨까? 개구리 혓바닥 같은 거 먼지 올라가고 이렇게 먹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좋겠다. 아, 좋겠다죠, 좋겠다. 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네, 저처럼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네. 옷을 입고 가는데 햇빛이 뜨거운 모자가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옷에다 모자를 대는 거예요. 우와! 좋겠다, 그거. 모자를 입고 왔잖아요. 아, 예. 저 개발된 거 이거. 저게 있었나요? 그 제목을 후드티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이거 옷분티예요, 옷분티. 김 옷분티. 좋습니다. 네. 네. 서울 외 지역에서는 또 뭐 이런 여성들만을 위한 어떤 정책들 없나요? 네. 그 가까운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알뜰 주부를 위한 무료 창업 특강과 그 다음에 취업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센터는 29일 이마트 문화센터 화성 동탄점에 그리고 30일은 이마트 문화센터 성남점에 찾아가서요. 그 찾아가는 여성 창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특히 창업 특강이 그 육아 경험에서 느낀 불편함을 개선해서 육아 전용 제품을 개발한 여성 창업자가 직접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기도 한다니까요. 신청인 그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박세진 컨설턴트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제가 창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그 여성 창업 일자리를 개발하는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여성 기업이 많아진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 창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소규모들의 창업들을 통해서 여성 친화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기고 네.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까 오프닝에도 하셨듯이 어버이날 있고 5월은 아주 아찔한 날이기도 합니다. 네. 어린이날 있죠. 그다음에 어버이날 있죠. 성년의 날. 있고 그다음에 스승의 날 네, 있습니다. 네, 주위에 이렇게 챙겨야 될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댁 어머니, 아니 시어머니, 그다음에 친정 어머니 생신이 겹쳐가지고 부담이 굉장히 되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풍성한 한 달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5월을 맞이하는 직장인들의 속내를 준비했습니다. 5월은 정말 의미 있는 달입니다. 그렇죠.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끔 그렇죠. 이 가정 행사가 굉장히 많은 하나요. 그렇죠. 의미 있는 달인데. 생긴 거 아세요? 그렇죠. 네. 5월 22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21일이에요. 아, 21일. 둘이 만나서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고. 네. 그래서 누가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5월에다 띄워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네. 그 5월 21일이 네. 부부의 날이라서 그날, 그 다음날, 그 전날 결혼이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 그렇구나. 네. 또 5월에 신부 있죠. 그럼 가정의 달에 이제 결혼 기념일 끼시는 거고요. 네네. 네, 네. 거기에 이제 뭐 혹시 아기라도 5월에 생일이 걸리면. 네. 자, 여러 가지.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자, 지금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는 5월에 시부모님 두 분이 생신이라고 하셔서 한숨부터 쉬셨는데. 선희 씨는 어떠세요? 5월. 저도 약간 이제 재정적으로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뭐 이거를 그냥 지나가긴 너무 그렇죠, 서운하고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생신이 겹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겹쳐서 이게 한꺼번에 묻어가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퉁칩시다 이렇게. 정희 씨는 어때요? 저는 그 5월 하면 우리 예전에 이제 한창 제가 굉장히 인기 굉장히 탑을 달렸을 때 그때는 엄청난 행사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즘엔 뭐 그런 행사나 이렇게 집에 집안 행사도 잘 오지 말라고 하니까요. 네. 굉장히 좀 적적해지는 5월인데 네. 그래도 그런 날들이 있으니까 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박세준 컨설턴트는 5월, 본인에게 5월은 어떤 달이에요? 아무래도 잔인한 달이긴 한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부모님을 뵙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주말마다 행사가 많아가지고 아, 사실 5월은 그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5월들이 결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들 봄의 신부를 좀 꿈꾸긴 하죠. 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직장인들 가장 부담을 느끼는 거 아마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외에 어떤 의견들이 더 있었나요? 네, 금전적인 부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네. 찾아뵈야 되잖아요. 시간 내서 이렇게 찾아뵈는 게 힘들어서가 2위를 달렸고 네. 3위로는 서먹한 가족, 뭐 장서 갈등 요즘에 고부 갈등 이게 되게 많이 수면 위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 서먹한 가족들을 이렇게 찾아뵈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힘들다 이런 것도 소수 의견으로 있었어요. 아, 이거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제가 근데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서먹하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네. 더 찾아가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얼굴을 자주 보고 같이 네. 밥을 네. 많이 그렇죠.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네. 안 서먹해져요. 우리도 굉장히 서먹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계속 밥 먹고 일부러 마주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좀 덜 서먹해졌어요. 저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야? 어린이날은 빨간 날이긴 한데 네. 왜 어버이날은 빨간 날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오늘 보니까 빨간 날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날 빨간 날을 해야 사실 평소에 자주 못 찾아뵙는 분들, 부모님 잘 못 찾아가는 맞아요. 분들 그래서라도 핑계끼네 부모님이라도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네. 또 나를 낳아주신 또 부모님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위에서 알아서들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빨리 빨간 날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 5월에 보면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출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이 지출 예상 금액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건 또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그렇죠. 5월에 총 지출 예상 비용에 대해서는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1위로 했고요. 그다음에 30만 원 미만 그 다음으로 했고요. 60만 원에서 90만 원. 꽤 많죠. 18%나 됐습니다. 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이라는 또 한 8% 정도 나왔어요. 저도 휘청휘청하는데요. 저도 5월에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5월 달을 네. 어떻게 버티느냐가 맞아. 진짜 4월은 의외로 없거든요. 5월이 보릿고개 네. 넘듯이 우리가 그러니까요. 5월을 어떻게 버티냐가 그러니까. 올 2013년 어떻게 넘기느냐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버이날 또 하면 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네. 이 부모님 우리 형제들 다 모여서 네.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용돈을 목돈이죠 목돈 팔남매 정말 네. 조금씩만 내도 엄청 목돈이 되니까요 그렇죠. 100만 원 금방 되시잖아요 되게 부러워하세요 네. 뭐 부러운 게 아까운 것처럼 어머니가 부러운 거 같아요 어버이날 그러면 이제 선물 아직 안 하신 분은 어떤 네. 선물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어떤 걸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뭐 박세진 컨설턴트부터 여쭤볼까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권과 카네이션을 드렸는데 그래도 항상 손편지는 잊지 않고 그 메시지를 꼭 남겨드립니다. 아, 그걸 안 했구나. 저는 카드를 샀는데 못 썼네요. 카드. 그래, 꼭 빈카드만 보내줘, 빈카드. 아니면 그러면 카드를 보내주시고 뒤에 서명란 있잖아요. 그걸 그냥 주세요. 그 카드. 네, 그 카드. 그 카드. 조그맣고 네모난 거지, 딱딱한 거. 아니, 근데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하고 직장인들이 선물하겠다고 생각한 선물 1위하고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요? 인테리어 컨설턴트 어떤 거 선물을 하실 계획이세요? 전 친정 엄마가 평소에 그 솥밥만 드셨어요. 네. 나이 드시고 이래서 좀 전기밥솥 좋은 거 있잖아요. 네. 요즘에 한국도 전기밥솥 최고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전기밥솥을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저도 금일봉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주로 어떤 선물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는지 저희가 말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알 것 같아요. 1위 네. 금일봉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효도 여행. 여행.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행이 그 돈 갖고 가시면 되지 않나요? 부족해요. 네. 우리 집은 안 부족할 것 같아요. 어떤 답변들이 있었나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죠. 네. 그쵸. 네. 직장인들이? 네. 상품권 또는 현금을 한다고 1위로 했습니다. 네. 그 어저께 저도 그 봤거든요. 여행 보내드리는 거 1위. 부모님이 뽑은 1위. 그 조사한 거를 보니까요. 네.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건강 상품, 건강 식품을 갖다 드리면 좋겠다 얘기해서 제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 또 어머님들은 또 그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옷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맞아요. 왜냐면 내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샀다가 마음에 안 맞아요. 제일 좋은 건 모시고 가서 직접 고르시라고 하는 게 제일 그렇죠. 좋죠. 그렇죠. 맞습니다. 골라보시죠. 예. 가격표를 좀 보고 고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 눈이 내가 눈이 침침해서 뭐 이렇게 잡으시면 뭐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재정적으로 참 부담이 되는 5월인데 5월을 조금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태진 컨설턴트 좀 뭐 다 몰아서 할까요? 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다 모여서 저는 좀 3월부터 네. 5월을 대비하는 그 나머지 금액을 조금 이렇게 저축을 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도 이번 달은 모자라더라고요. 음력생신이 이렇게 두 개 겹치다 그렇죠. 보니까 모자란 것 같고 제 주위를 한번 보니까요. 손재주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꽃보다 그 뭐지 조화 이런 것보다 코바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코사지 그 카네이션을 코사지로 그렇죠 꽃이네요, 항상 정말. 한 5월 동안은 네. 하고 다니실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볼펜 끝에다가 카네이션을 이렇게 코사지로 만들어가지고 달아서 부업도 하고요 주위에 선물도 하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아 이것도 창업 아이디어 네. 이게 많이 팔리겠는데요? 그렇죠.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박세진 컨설턴트도 있다면 들어볼게요. 근데 저희는 그 보니까 저희도 경조사를 이제 항상 대비해서 돈을 매월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부담되는 5월을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를 이태진 컨설턴트가 해오셨는데 끝으로 한마디 해주실까요? 우선 무슨 날이라고 막 금일봉 해드리고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그냥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전화 자주 드리시고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댁을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자주 가서 얼굴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금전적인 거 뭐 많이 나왔지만 그 평상시에 뭐 전화 맞습니다. 이런 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아마 거리를 활보하시고 가시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가슴에 큰 카네이션을 이렇게 딱 달고 가시는 네. 분들 많이 뵐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은 그 카네이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우신 그렇죠? 거죠. 맞아요. 젊은 우리들이 봤을 때는 후보지 다셨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고 이게 곧 나의 자랑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오늘 꼭 한번 다들 전화해 주시고 가슴에 아주 작은 카네이션이라도 하나 꼭 직접 달아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바람 가져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 관련 취업 이슈들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